셋넷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안녕하세요, 마스크입니다. 네, 코리아인 매거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크입니다. 그냥 모른 척해 패배감에 절어간대도. So I can't do, I will wait for you. 그만하기엔 돌아갈 것도 없어. 형 무대 소감. 뭐 굉장히 떨렸죠. 그쵸? 네, 네. 굉장히 떨리는 무대였고, 준비를 뭐 오래 했다가 뭐 오래 한 거고,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첫 소감 굉장히 떨리는 거죠, 거의.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흥분되고 막 떨리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네. 또 아쉬움도 많이 남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역할? 네. 아, 저는 일단 여기서 막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고요. 그리고 약간 좀 귀여운 이미지와 약간 애교 아닌 애교, 그리고 약간 뭐 삼행시나 개인 이름 개인기나 이런 거 좀 예능 담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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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팀에서 랩이랑 그다음에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저는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아, 예. 메인 보컬과 프로듀싱도 맡고 있습니다. 아우, 야. 비주얼 누군가요? 저죠. 예, 죄송합니다. 비주얼이요, 네. 비주얼이요. 해오신 음악이나 컨셉.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랩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힙합이 좀 가미된 좀 힙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랩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정통? 네, 아니, 정통보다는 좀 더 힙합이지만 막 다운되는 게 아니라 좀 신나는 힙합이죠. 네. 같이 춤도 추고 박수 타고 이런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퍼포먼스가 좀 더 많은 뭐 제복이라든지나 교복 같은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좀 더 컨셉적으로 잡아서 해보고 싶어요. 아, 컨셉을 완전 약간 컨셉돌 느낌으로? 네, 네. 저는 약간 저희가 이제 남성적이고 그런 면을 이제 많이 보여드릴 건데, 좀 편한 모습 있잖아요. 정말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말 편한 노래들, 좀 약간 저희와는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좀 밝고 좀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리더님은? 저는 약간 미디어맨 노래나 뭐 R&B틱한 노래도 좋고, 뭐 예를 들자면 약간 좀 비트가 있는 뭐 크리스 브라운 제로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팬들이랑 관계. 팬들이랑 관계. 저희 되게 가깝죠. 친절해요. 네. 진짜 친해요. 친해요. 진짜 친해요. 최대한 친근하게. 네, 최대한 저희. 네, 네. 네, 매주 VF 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좀 팬들과 좀 더 이제 소통하고. 네, 소통하고 거리를 더 가깝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 있나요? 이게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뭐가 있을까요? 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팬 사인회 때 네. 팬 한 분께서 에이스 군에게 네. 요정 꽃? 아~ 그 화관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꽃관. 네. 네. 꽃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네. 제가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써봤죠. 네. 뭐 좋아해 주시니까 네. 감사했죠. 팬분들 특이한 선물 주시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그쵸, 네. 많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데뷔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그거죠, 그거. 음악.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활동을 하니까 저희가 음악이 밖에서 어디서 들리는지 아니면 정말 길거리에서 나오는지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정말 짜란 듯이 네 명이서 잠깐 식당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희 마스크의 노래가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를 알아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 마스크 노래가 나와서 네, 그래서 네. 아, 우리가 데뷔를 하고 우리 노래가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고 약간 신기했었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때. 네. 네. K-POP 그 선배님들 중에서 저는 태양 선배님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또 따라한다기보다는 많이 닮고 싶은 가수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댄스 커버도 많이 올릴 계획 올렸고요. 좀 그분의 그 선배님의 뭐 댄스라든가 노래, 보컬의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걸 다 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처럼 뛰어
저는 뭐 사실 여러 선배인 가수분들의 영상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점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고 저희도 저희만의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시겠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죠. 거의 잘한... 현지인 수준 아니죠? 아, 현지인 수준 아니지만 두 가지 정도. 아, 네. 문장 해주세요. 네 문장. 태아모. 태아모. 태아모 뜻이 뭔가요? 사랑해. 아, 태아모. 태아모. 그다음에 태포포. 태포포. 좋아해.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그거 아니야? 그래요. 네, 태아모, 네. 태포포, 태포포, 태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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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포포. 이건 끝 아닌가요? 그렇죠. 네. 모든 세계에서 네. 네. 태아모. Hello, 브라질. 태포포, 태아모. 일단은 많이 신기하지 않나요? 엄청 신기하죠. 진짜 신기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가본 적도 없는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 저희 노래가 나온다는 그 사실이 네. 엄청 놀랍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네. 빨리 가보고 싶다. 네, 만나뵙고 싶다. 네, 팬분들 많이 만나고 빨리 만나보고 싶죠.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그게 어디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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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계획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 마스크는 이제 다음 앨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곧 있으면은 네. 나옵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해주세요. 불러주시면 가고요 어디든 네, 네 다음 앨범 때는 네. 브라질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디든 좋습니다. 네, 네. 찾아주시는 곳이라면 네. 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뭐 작곡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네. 뭐 여러 부분도 많이 영역을 넓혀갈 생각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기대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아쉽네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어떻게 뭐, 다 같은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제목이 좋아요. 네,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네, 없습니다. 아, 네. 저는 뭐 그나마 한 명이 있다면 아 뭐라 해야 될까요? 우수 형? 우수 형이랑 좀 바꾸고 싶네요. 그 이유는 뭐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우수 형은 뭐 신진대사가 높으신 건지 먹어도 별로 살이 안 쪄요 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몸을 바꿔서 운동을 하니까 안 막히시는 저도 거예요. 운동은 해요. 이게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승은 어떠신가요? 저요? 네. 저는 에이스? 오.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 일단 그럴 것 같았어. 그런 느낌일 것 같았어. 그런 느낌일 것 같았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요. 저 없다고 방금 아까. 네, 두 분은 없으시고요. 아, 그래요? 저는 희재. 희재 씨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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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님. 네. 제일 막내니까 네. 영화 그 젊은 혈기를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서 네. 바꿔보고 싶어요. 두 분 10살 차이 나신다. 네.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사귀고 싶은 멤버. 없어요. 전 저요.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전 저요. 자, 제가 저라고 했잖아요. 사귀고 싶은 멤버라 저는 에이스 형. 오 왜요? 약간 뭔가 굉장히 툴툴 될 것 같으신데 뭔가 굉장히 뒤에서 잘 챙겨줄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그러시거든요. 약간 저한테 하시는 행동 보면 엄청 투덜투덜해지고 막 아 싫어 하는데 결국엔 뒤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네, 버릇 나빠질까 봐 그런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 형. 있나요? 저요. 네. 저 우수 씨랑 한번 여자 사귀어보고 싶어요. 한번 이제 여자 친구가 된다면 좀 잔소리도 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모험심에. 모험심? 네, 모험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 얼마나 다를까. 도전까지요? 예.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네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네요. 네. 네. 드레스 드레스부터 직접. 하나, 드레스, 둘, 네. 셋. 자, 패션 처리 리스트 하나, 둘, 셋. 예, 깔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릇이 있는 멤버. 예, 여기요. 네, 요가를 하시면서 네, 맞아요. 네. 네. 저랑 같은 방을 썼는데 네. 굉장히 제가 내려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네. 독특한 자세를 주무세요. 네. 손을 이렇게 꺾고 주무세요. 꺾고 이렇게 네. 평소 스트레칭 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 때까지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 네. 말이라도 못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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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맛이 내라 아이미사이코 오메라 야구 야구 베사 쇼마미야무이 캐티 네네 코리아인 네. 매거진 독자 여러분들 네 저희 마스크가 지금 열심히 또 다음 앨범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실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저희한테 힘이 되니까. 네. 대하모. 네. 네. 또 뭐였죠? 대포포. 대포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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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대하모. 대하모. 하면 대하모 끝내죠. 네. 하나, 둘, 셋. 대하모.